안녕하십니까? 수제 황현식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익선동에 놀러 왔습니다. 익선동은 서울 종로구에 속한 마을로 조선시대 한성부 중비 정선방에 속했으며 이 지역에 있었던 전개대원군이 사저 누동궁 익랑이 특이하게 생겨 익랑골이라 불린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누동궁 토지를 도시개발업자 정세권이 한옥단지로 만든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선동은 창덕궁을 중심으로 11개 법정동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는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에 속합니다. 익선동은 원래 철종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살던 누동궁이 자리한 지역입니다. 더 많은 한옥을 넣기 위해 좁은 골목으로 만든 까닭에 익선동은 이웃 간의 왕래가 활발했고 이 골목에 들어온 이들은 수십 년씩 마을에 살았습니다. 종로 일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동안 한옥마을 익선동은 별다른 변화 없이 한 세계를 지켰습니다. 주민들이 복합상업시설로 개발을 원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옥골목이라는 특성은 재개발에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도시정비가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은 10년 만인 2014년 스스로 재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철회가 익선동에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도시 재생으로 눈을 돌렸고 한옥으로 된 카페, 술집 등 상업시설이 들어오며 활기를 띄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어온 뉴트로 열풍은 근대 한옥 좁은 골목과 어우러지며 익선동을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실제 익선동은 2015년 한옥보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체인점 입점까지 제한해 그 풍경을 살리게 됐습니다. 보행중심 골목 역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기와지붕과 대들보, 석가래 등 한옥의 기본 틀을 지키는 것으로 유도하여 익선동 보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익선동은 골목과 한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남녀노소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선동은 2018년 한옥보전지구로 지정 후 2019년부터 레트로, 뉴트로 열풍과 맞물려 첨단 도시 서울이 기묘한 시간여행지로 급부상되었습니다. 아담하고 야트막한 한옥 사이로 가느다랗고 촘촘한 골목이 이어진 익선동은 몇 개의 가게가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 상품처럼 구역 전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 간 세대를 이어주는 장소로 익선동에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서점이나 오락실에 가고 맥주집에 가고 사진 찍는 식으로 소비와 문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옥 대문은 좁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느 가게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짐작도 못했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게마다 컨셉이 천차만별입니다. 익선동 골목 중 유명한 가게가 대거 모인 곳은 수표로 28길입니다.
익선동에는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으며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커피가 맛있는 디저트 카페도 즐비합니다. 예쁜 가게에서 아이쇼핑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 연인과 친구들, 가족들과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모처럼 자동차 없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며 옆을 스쳐가는 사람들도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헤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뛰어놀던 일, 저녁 먹으라 부르시는 엄마 목소리, 컹컹 짖어가며 따라 뛰던 누렁이의 모습 모두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많은 골목길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끔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이곳 감꽃당 카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실내에서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가을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아 몇 번은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익선동은 지하철 종로 3가역 4번 출구로 나와 길을 건너면 바로 한옥마을과 이어집니다. 관광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북인사동 관광 안내소나 남인사동 관광 안내소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